든든한 재단, 탄탄한 교육 지원, 인제대학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인제대학교 면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라인드 면접 구사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칠신 고등학교 노출 방지를 위해 교복 착용은 불가합니다.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접 시 출신 고교, 부모 직업 등의 신상 정보 언급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대상자는 면접 미응 시 불합격으로 처리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고사 준비물 안내입니다. 면접에 응시하시는 학생분들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면접고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면접고사 진행 순서는 잘 확인하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면접고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의예과입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예과 진행 방식은 다중미니 면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미니 면접은 면접실 밖에서 2분간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준비하며 면접실 안에서 8분간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총 6번을 반복하여 면접실당 10분으로 총 60분간 면접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약학과입니다. 약학과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인제대학교 면접고사 안내였습니다. 인제대학교 입학홍보처에서 준비한 본 영상이 여러분의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면접에서 만나요. 든든한 재단, 탄탄한 교육 지원, 인제대학교.